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이데일리TV가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이 창립 총회를 열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AI 시대 한국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회 AI 포럼은 여야를 초월해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의원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 책임 의원을 맡았습니다. 초당적인 AI 연구단체가 만들어진 건 AI 산업의 헌법 역할을 할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AI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뭐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담아갈 수 있는 아주 출발 시간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관련 AI 단체들은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것들과 지금 AI 포럼이 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AI 관련 기업 혹은 뭐 단체, 뭐 협회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AI 포럼이라는 AI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포럼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국회 도서관의 아주 전문적인 뒷받침 또 도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서 결국 데이터 양의 경쟁으로 이는 자본화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산업계를 대표해서 국가와 국회에서 도와줄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AI는 각 기업들의 경쟁이었습니다. ChatGPT 나온 이후로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한 팀이 되어서 사실은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거의 벌어지고 있어요. 네. 캐나다처럼 대규모로 뭔가 AI를 잘 만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좀 어떤 상태인가요? 절대액수 비교를 하면 좀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결국은 AI 전략 거버넌스, 국가의 AI 전략 거버넌스가 제대로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경쟁을 하는, 전쟁을 하는 장수는 기업이 하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부처마다 다 따로 오르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AI가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든 항상 사라지는 일자리가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직업과 가업을 분리를 해서 직업이 대체되는 게 아니고 그 직업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일부를 자동화를 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거고요. AI 규제 그리고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일단 기본 철학은 지능법이어야 합니다. 거의 무한 경쟁을 치닫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규제를 위한 법이 되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면 시행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규제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100m 달리게 치고 나가도 부족할 판에 발목은 걸고 이렇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AI 관련 안전성,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위한 뭐 행정명령도 나오고 법안도 나오고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표준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을 집어넣고 우리의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국회 AI 포럼은 앞으로 매달 이 같은 목소리를 모아 AI 기본법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AI는 그 ChatGPT로 대표되는 그 생성형 AI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의 AI 법과 관련된 논의들은 생성형 AI 이전에 제출됐던 법안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22대 국회에는 빨리 좀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AI 법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저랑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도 공동 법안을 발의를 하자. 그래서 많은 이제 양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법안을 공동으로 해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AI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도출하시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I 산업과 기술을 또 진흥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 뿐만 아니라 AI가 우리에게 주는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고민하면서 기술 발전과 또 AI 적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찾아 나가는 그런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기본법이 있을 테고 또 산업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 또 그 이외에는 각계 분야의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 그 윤리 부분을 어떻게 규제 윤리를 잘 엮어갈 건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해도 발전을 못하고 또 그 규제를 그냥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한 게 있잖아요. 글로벌 AI 시대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거대 생성 AI 같은 경우는 생성 AI 기술 확보, 그 밑에 있는 뭐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산업 생태계까지 만들어진 나라는 아직까지는 한 미, 중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3위까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마라톤에 이제 1, 2km 뛴 거예요. 42km 중에.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정부 국회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원팀 코리아, AI 팀 코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면, 3위가 아니라 30위, 300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껏 기업들이 끌어간 AI 산업.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입니다.